잔민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트램에 타고 있거든요. 보통은 예민이가 저를 먼저 발견하는 편이어서 과연 저를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팬맨똥 어디 숨어있기는. 메카스 앞으로 와라. 계속 내려와라. 보이니까 에코백 메고 있지. 팬맨똥 누구세요? 오늘 내가 이겼다. 그러네. 일 잘했어? 잘했고 만나면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어? 어디부터? 장 볼 거라고 안 했어? 어, 장 볼 거야. 아, 근데 뭐 사진도 찍어야 된다.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 오늘 회사를 갔는데 뉴질랜드에 산 친구가 갑자기 바케모노를 갔던 거야. 그래서 이거 멜번에 있네? 이러면서 연락을 했지. 그래서 만약에 회사 근처로 오게 되면 커피 사주겠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 근처다. 그래서 점심 때 나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갑작스러운 만남이 있었구나. 맞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인생 네컷을 가서 네네.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거기 라이팅이 되게 좋아. 근데 증명사진을 왜 찍냐. 이제 6개월 전에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신청서를 다 입력했는데 네. 아이디 사진을 못 찍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미루고 미루다가 못한 거지. 뭐냐면 여기 호주 여권 사진 찍으러 가려면 너무 못 찍어줘. 라이팅도 진짜 허접하고 우체국 가면 그냥 코너에 이렇게 던져놓고 2005년도 디카를 딱 들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 진짜 한국은 뭔가... 증명사진 되게 잘 찍어주거든. 그러니까 포토샵도 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인생 네컷을 가면 좀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뉴질랜드 시민권자라서 호주에 5년 이상 살면 조금 더 쉽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애플라이 해보려고요.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가 여기 콘서트 보러 왔거든요. 누구 콘서트요?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야? 테일러 스위프트는 저번 주였어.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그 친구가 사진을 진짜 잘 찍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돈 줄게. 증명 사진을 좀 찍어달라. 하니까 친구가 돈은 필요 없다. 이제 사진은 찍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이 잘 안 나오면 한번 부탁을 해볼려. 여기서도 좀 잘 나오겠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포샤시하다. 잠깐 서봐라 여기. 부끄럽다. 빨리 가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에 있는 인생 네컷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을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랑 같은 직원분이시면 우리를 알아보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심지어 한 번 가서 두 번 찍은 적도 있어. 맞아. 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황당. 멜번 필수 아이템. 멜번 필수 아이템이지. 맞아. 장 보려면. 맞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뒤에 하얀색 아니면 그레이색 배경을 해야 돼. 나도 한국에서 여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지만 한국 여권은 귀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귀가 안 나와도 돼. 신기하더라. 신기하다.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벌써 400뷰가 나왔어요. 점점 뭔가 뷰가 많이 나와서 좀 겁난다. 그러니까 좀 겁나더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정말 감사하다. 뭘 그렇게 말해? 진짜 누가 보는 거야? 고맙다. 댓글에 악플이 달렸더라고. 진짜? 응. 이렇게 나보고 예쁘다고 했는데 그 밑에 그 댓글에 막 물음표 두 개를 누가 적었더라. 사람마다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 그러게. 아, 여기구나. 계셔. 진짜? 어떻게?
들어가서 물어볼까? 물어봐. 어. 혹시 안 바쁘면 셀카 찍고 가도 되냐고. 이걸로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도 짤 거거든. 멀리서 최대한 호주에서는 뭔가 다 직접 해야 돼. 직접 해야지만 해결이 돼.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KT마트 가서 이제 장을 좀 봅시다. 갑시다. Follow, follow me. 김치를 사야 돼. 김치 산다고? 살 게 좀 있어. 김치 살 거고, 네.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살 거고, 무 있으면 무 살 거고, 그리고 다시다, 당근, 양파, 대파, 감자, 김. 내일 친구한테 오삼 불고기를 만들어줄 생각이어서 삼겹살이랑 그리고 냉동 오징어를 살 계획이에요. 여기 냉동 오징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오징어 엄청 비싸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원래 진짜 마켓에서 진짜 싸게 샀는데 거의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가지고 원래는 키로에 20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44불이야. 잘 안 잡히나? 오케이. 없어. 오징어? 응. 갑오징어는 있네. 이거 오징어 아니야? 아 근데 이거 건오징어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링 살 거야? 응. 그거는 큰 KT마트에 있나봐. 저 옆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링 오징어 아니야? 이게 가려진 것 같은데? 이거 낙지로 팔아? 낙지인데? 이거는 녹차 맛인데? 케이 비비큐 스낵김 데리야끼 맛김. 찾는 김이 없어. 그러네. 그럼 일반 우리가 먹는 김이 없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김치야. 이거 작은 거네? 1kg 아니야? 600g 원래 1kg 사는데. 사고 싶은 게 1도 없다. 차라리 내일 큰 데를 가봐. 괜찮다. 김도 없고 김치도 없네. 무는 있네. 고구마가 없네. 캐티마트에서도 깻잎을 찾기가 요즘 어려워서. 깻잎 있어. 우리. 최근에 그 순대볶음 영상을 봐서 순대볶음 먹고 싶더라. 순대 팔잖아.
이선생 순대. 근데 뭐가 되게 말라 보여. 어? 그치? 너무 말라 보인다. 비가 안 왔나? 죽을 거라다?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말대로? 만지면 되게 별론 것 같아. 그러네. 거의 10가지 썼는데 3개만 샀어. 무 별로. 김도. 다시 다 산다고 했나? 회옥이 있는데 너무 크지 않나? 집에서 먹기엔? 다시다도 없네. 여기 작은 거 있었던 거 같아. 여기 원래 있는데 다 팔렸네. 그러네. 100g짜리 없네. 네. 피곤하다. 네, 다시 와라. 아, 삼겹살. 아, 네, 삼겹살 있는 집자. 삼겹살은 있겠지. 삼겹살 있겠지. 800g 21불이네. 두 개 있어. 근데 뭔가 냉동이야, 냉장이야. 냉장인데.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여?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똑같은 거야. 근데 아, 여기 좀 더 색깔이 핑크색이 되게 많이 없고. 다른 거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건 많은데.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아, 이거 맛있다. 아, 포도? 어, 이거 하나 먹자. 패스레이트 3,000원. 슈즈 엄마. 나 복싱 하자. 파이네. 오케이. 원래 친구랑 예민이랑 디저트 먹으려고 했었는데, 친구는 내일 아니면 금요일 날 보는 걸로. 근데 좀 깜깜해졌다. 지금 너무 핫합니다. 지금 33도야. 네. 밤 9시가 다 돼가는데. 열대야 맞지. 너무 더워. 네. 지금 땀나고 있어요. 오늘 또 어딜 데려온 건데? 오늘은 수요일마다 열리는 야시장으로 오게 됐어요. 나이트 마켓? 네, 나이트 마켓. 여기가 어디냐면 퀸 빅토리아. 퀸 빅토리아 마켓이라는 곳인데 멜번에서 제일 큰 그리고 남반구에서 제일 큰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꽤나 역사가 꽤 길긴 한데 여기가 묘지 위에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묘지 위에 생겨진 시장이라고? 네. 진짜요? 진짜로. 무섭다. 역사적으로 그 브리티시에서 온 사람들을 여기에 먼저 묻어놨었대. 묘지를 구하려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묻게 된 거지. 처음에 조금 작은 시장으로 했었다가 1878년에 여기에 이제 시장을 만들려고. 안에 들어가면 먹을거리가 참 유명하죠. 먹을거리도 많고 액세서리 같은 거랑 막 책이랑 그리고 핸드크라프트 같은 것도 막 팔고 밴드 같은 것도 있고. 돈 가져왔어? 민이가 3? 내가 3? 너가 3. 가자. 다행입니다. What a relief. What a relief. Okay, let's go.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기서 진짜 한 30분만 있어도 머리랑 옷에다가 그 음식 냄새가 다 배겨. 그럴 수 있구나. 나름 여기 들어와 있는 이제 업체들은 각자의 동네에서 좀 유명한 가게들도 있고. 근데 이제 푸드트럭만 하는 곳도 있지. 맞아. 그런 데도 있더라. 항상 사람들이 꼬치구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 먹기 편해서 그렇지 않을까? 뭔가 들고 먹기 편한 음식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 컨셉이 있나 이번에? 이번에는 컨셉은 없는 것 같아. 가끔 그런 컨셉은 있어요. 뭐 아시안 나이트 마켓, 유러피안 나이트 마켓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 어디 쪽으로 갈까? 캐릭터 호빵. 포켓몬 이런 것도 있고 미니가 푸 있고 헬로키티 있고. 레모네이드를 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그지? 그러니까. 너무 더워. 이런 데 오면 또 마실 거 하나 사 마셔줘야죠. 저거 우리 건 거. 우리 거 맞지? 아. 우와. 산더미를 주는데? 대박. 엄청 커. 12불 맞네. 그러니까. 이게 12불이에요. 레모네이드 슬러시. 차가워? 엄청 차가워. 그냥 얼음을 먹는 것 같아. 근데 맛있어. 어메. 침이 줄줄 흐른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맛은 있다. 안에 오면 맛있는 것들이 참 많이 보여. 디저트부터 뭐 각 나라의 음식들이 다 있어. 조금 특별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맞아 맞아. 아시안도 있고 서양 쪽도 있고 아프리칸 쪽도 있고. 맞아 맞아. 왜냐면 보통 다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멜번은 국가마다 스트릿이 있거나 아니면 좀 식당가들이 모여있는 편인데 여기 이제 많은 그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푸드스토어는 없다는 거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 하나 정도는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이 정도 규모는 그래도 한국 음식점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신기한 게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한다. 마켓에서 관리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 좀 청결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 먹는 사람들도 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 뭐 나도 마켓에서 일을 해봤지만 되게 위생 기준이 깐깐해요. 와서 하이진 그 체크를 엄청 해. 아까 우리가 잠깐 카메라 끄고 말했잖아. 이런 데는 좀 우리랑 안 맞다. 너무 어수선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사람이 붐비면 비가 빨리는 것 같아. 그냥 와도 비가 빨리는데 카메라를 네. 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담고 막 이러니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유튜버들은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라이브 그들은, 방송하는 분들은 진짜 그들은 진짜 프로야. 프로다. 우리는 뭐 공원에서 앉아서 얘기나 할 줄 알지. 그것조차도 힘든데. 맞아, 그것도 힘든데. 근데 되게 예쁘다. 저희 환영이라고 적혀있어. 한글도 써있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어. 테이블이 있어야 나잇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지. 테일러 스위프트. 나 아까 봤어. 테일러 스위프트 봤어? 저기 계시더라. 요새 테일러 스위프트가 붐인 거 아세요? 바이럴 되고 싶으면 테일러 스위프트를 쓰길. 해시태그 테일러 스위프트. 호주가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연주를 하나 봐. 여기 진짜 연주하는 곳이 있어. 진짜 연주를 하는 곳이 있어.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보자. 전통 의상까지 입으셨네. 플레밍코가 스페인 쪽인가? 스페인. 집시였던 사람들이 췄던 그 춤이라고 듣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묘지 위에 서 있는 거야. 밟은 거 아니지? 실례하겠습니다. 어? 이불 주웠어. 진짜? 이불 주웠어요. 됐구나. 예민이 일어서자마자 뭐가 있길래 돈 벌었네. 이제 다들 마무리를 하네. 슬슬 그럼 이제 나갈까? 그럴까? 이제 마쳤습니다. 진이 다 빠졌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되게 멍해. 근데 뭐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침에 마켓이 꽤나 더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 그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좀 일찍 와서 이제 장을 보고 되게 신선한 재료들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저녁에는 좀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와서 즐겨보는 것도 좋고 먹거리랑 볼거리도 꽤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두 달 정도 했는데 조금 더 스트럭처가 필요할 것 같아. 뭔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조금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 시간이 쫓기고 있어. 업로드가 한번 늦어졌다 저번 주에. 맞아.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구나. 맞아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어? 미사. 멜번에 미사거리 있는 거 알지? 언제적 미사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 레퍼런스를 쓰더라고. 20년 넘었지. 종종 있는 일. 흔하지 않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맞아.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빠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